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물을 좀 갖고 왔는데, 알타리 물로 물김치 한번 담아 볼게요. 알타리 무요. 파하고 갓, 마늘, 배, 양파, 이건 풋고추 빨간 거, 파란 거요. 생강 갈아 놓은 거, 소금, 액젓, 새우젓이요. 찹쌀풀, 신하다. 재료는 요 정도네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타리 무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무청까지 씻으세요. 아예 저는 무청까지 다 씻어가지고 할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먹기 좋게 썰을게요. 너무 오래 두고 먹을 거 아니고 지금 바로 먹을 거니까 이렇게 썰고 그래서 달랑 뭐 김치를 담아놨는데 뭐가 야들야들 연하고 아삭아삭해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건 요 정도로 쓸 겁니다. 하고 가다구는 이렇게 썰을게요. 팥, 이 쪽파도 시골에서 농사진 거 갖고 왔거든요. 소금만 줘, 소금만. 물 한 컵 넣고요. 소금은 2개 넣을게요. 큰술로 2술 넣고 신화당은 많이 안 넣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만 넣을게요. 무가 맵고 쌉싸한 맛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재놓을 겁니다. 1시간 절인 후에 여기다가 무청을 넣을 거거든요. 무청하고 같이 절이면 무청이 너무 많이 절여지니까 고추는 이렇게 해서 씨발 넣어가지고 씨는 빼내고요. 씨가 들어가면은 지저분하더라고요.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직까지도 고추잎이 새파래요. 시골에 배 하나 썰어서 넣을게요. 배는 많이 넣어도 두고 먹는 거는 저는 작년에 군침이 할 때 배하고 홍시를 넣었는데 무가 안 물러도 맛있더라고요. 1년이 다 돼가는데 갈을 겁니다. 양파는 반 개만 넣겠습니다. 양파가 너무 크거든요. 이래도 150g 나갈 것 같으네요. 한 주먹에 생강도 생강이 얼음보라서 이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큰 수저로 하나 반 정도 되겠네요. 요거 풀물에 찹쌀풀 세 숟가락 해갖고 물 한 컵 반 했거든요. 그리고 멸치 액젓 한 컵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 좀 부어갖고 물 한 컵 넣고 가볍고
네, 이렇게 곤채에다가 걸러 놓으면은 무 절여지는 동안에 받쳐지거든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무가 이렇게 나팔나팔 절여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무청을 절이겠습니다. 여기다가 무청 잠깐 소금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놓으면은 이게 바로 숨죽거든요. 무청은 너무 많이 죽음 절이면은 찌르게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절여졌거든요. 이건 물은 신화당이 조금 들어가서 단맛이 날 것 같아서 물은 뺄게요. 단맛은 저 아까 배 하나 집어넣어서 가른 데다가 배 하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소금 한 술만 넣을게요. 소금 한 술 넣고 그래. 저희는 무 안 씻었습니다. 무 안 씻고 이렇게 예, 고추 넣고 파 넣고 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통에 담아놨다가 아, 지금 날씨 같으면은 한 이틀 한나절 반 하루 반나절 정도 하면은 잘 익을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달랑무 물김치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